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발음도 정확하지 않는 경상도 목소리 듣기 거북하지요. 그래도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여러분들을 믿고 이렇게 용기를 냅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국어 공부의 기본은 반복과 복습,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그리고 재미로 공부를 할수 없다는 것과 이 세상에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기억하면서 가랑비 옷 쓴다는 말처럼 여러 번 반복하면 자신의 것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현대시입니다. 김종길 시인의 성탄제인데요. 여러분들 여기 사진으로 붉은 열매가 달린 것을 담았죠. 자, 이 열매가 바로 산수입니다. 선생님이 어린 시절만 해도 병원이라는 데를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감기가 걸리면은 파를 끓여서 먹고 또 이런 산수유 같은 걸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것처럼 옛날에는 아주 중요한 해열제겠죠. 근데 문제는 한겨울에 아이가 아팠을 때이 붉은 산수유 열매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성탄제에 왜이 산수유가 생각났는지 좀 이따 시를 보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선생님이 눈 속의 산수유 꽃이라는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요. 의성에 가면은 산수유 마을이 있습니다. 마침 선생님 간날 산에 눈이 있어서 눈 속의 산수유 꽃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서 이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산수 열매, 아주 붉은 산수 열매의 가을 모습을 한번 담은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풍수지탄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는데요. 자, 이 의미는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수지탄입니다.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무는 가만히 있고 싶어도 바람이 나무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뜻이죠. 사실은 이 뒤에 한 구절이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자식이 효도하려 하나 어버이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약국도 없고 병원도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열이 납니다. 붉은 산수 열매가 좋다고 하지만 계절은 지금 한겨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눈 속에서 산수유를 구해왔고 그것을 먹은 아이는 열이 내렸습니다. 그 아이가 30살 어른이 된 12월 성탄제, 바로 크리스마스죠. 가까운 어느 날, 눈이 내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날 아버지가 따오신 산수유가 생각났습니다. 지금은 계시지 않는 아버지가 그리워집니다. 열로 상기된 얼굴에 닿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이 그립습니다. 30살 어른이 되어서 사는 만만치 않는 현실이기에 더욱 아버지가 그리워지는지 모를 일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움을 담고 있는 김종길 시인의 성탄제입니다. 어두운 방 안엔 빨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찾아가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것이라곤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 30살 나이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떠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자, 이제 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방 안엔, 여러분들 어두운 방 어떤 빛입니까? 검은 빛이죠. 지금 아이가 아프고 있고, 아이가 아프고 할머니가 그 아이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아이가 아프니까 할머니의 마음도 집안 전체가 아마 우울한 그런 분위기가 되겠죠. 밝은 숯불이 피고, 밝은 숯불은 우리 화로불이죠. 깜깜한 방에 화로불이 지금 활활 타오르는 모습이죠. 이 부분은 밝은 빛이고 또 아늑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뭐가 일어납니까? 예. 어둡고 밝음, 즉 색채가 대조가 되죠. 또 분위기도 우울하고 아늑함이 대조가 됩니다. 아주 시각적 심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철의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애철의 잦아드는 아마 아파서 힘들어하는 아이. 한 모습입니다. 아이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애철의 사자눈으로 표현했고요. 어린 목숨은 바로 어린 시절, 30년 전의 지금 화자의 모습이죠. 시적 화자입니다. 자, 앓고 있는 어린 모습, 목숨입니다. 자, 앓고 있는 어린 목숨. 위엿고 눈 속을. 자, 이 부분은 지금 방 안의 분위기 에서 지금 이윽고 장면이 전환되죠. 방 안의 분위기에서 이제 눈 속을 다녀오신 아버지가 지금 돌아오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셨다. 자, 이 약이 바로 산수유 열매인데요. 산수유 열매는 옛날부터 해열제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이 산수유 열매는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영탄법이죠. 자, 눈은 아버지가 평지를 가도 힘드는데, 한겨울 눈 있는 산을 가는 것은 더 힘들겠죠. 아버지의 고난, 시련을 뜻합니다. 그 붉은 산수유 열매. 자, 붉은 산수유 열매는 그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 이런 것이 느껴집니까? 자, 아버지의 사랑을 형상화했습니다. 형상화는 우리가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또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 눈의 흰색과 붉은 산수열매가 서로 대조가 되고 있죠. 자, 여기 밑줄표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생략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의 헌신적 사랑입니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자, 나약하고 순수한 존재입니다. 나는 어린 짐승처럼 나약하고 순수한 존재. 여러분, 사실 동물들도 어릴 때는 다 귀엽죠. 아마 돼지도 여러분들, 돼지 새끼를 본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돼지 새끼도 어릴 때 금방 태어나서는 굉장히 귀엽습니다.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자, 내가 열이 나 있는데 아버지 밖에서 들어왔잖아요. 서늘한 옷자락에 싹 스치면 시원하겠죠. 자, 바로 이거는 서늘한 옷자락은 아버지의 사랑이라 할수 있고요. 서늘하니까 이건 촉각적 심사이 되겠죠. 열로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자, 열로상기한 볼 역시 촉각적 심상입니다. 말없이 부비는 것. 아버지가 고맙죠. 자, 열로상기한 볼. 자, 여기 부비면은 내 뜨거운 이마가 시원하게 느껴지죠. 자, 시원하고 뜨거운 것의 대조가 일어나고요. 자, 나의 고마움의 표현이 바로 부비는 것입니다.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이거 하늘에서 내리는 눈입니다. 현재의 눈과 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자, 성탄제는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날 밤입니까? 예수님은 인류에게 구원의 손길을 주셨죠. 따라서 이날은 인간의 보편적 사랑이 넘치는 휴머니즘이 충만한 시간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자, 나의 고마움과 그날의 모습입니다. 자, 1의 수견까지는 사랑이 있는 과거 회상이고요. 앞으로 이어질 7에서 10연은 삭막한 현실의 모습입니다. 서로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죠.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자, 이 부분은 어느새 시선의 전환이 일어나죠. 과거 회상에서 지금 현실로 돌아왔잖아요. 옛것이라곤 찾아볼 길 없는. 자, 옛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과 같은 것. 자, 옛것이라곤 찾아볼 길 없으니까 지금 현실, 바로 삭막한 현실을 드러낸다고 할수 있겠죠. 성탄재에 가까운 도시에는, 자, 성탄재에 가까운 도시는, 과거 사랑이 충만했던 그런 시절과 대비되는 그런 현재의 도시죠. 그래서 삭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자,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던 그날 내린 눈이죠. 자,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은 바로 회상의 매개체가 되고요. 이 시를 지은 시작 동기가 됩니다. 바로 성탄재 가까운 날 내리는 눈이 되겠죠. 서러움 서른 살 나의 이마에 왜 서럽다고 했을까요? 자, 삭막한 현실을 살아가는 아픔이 나타납니다. 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그날 내가 열이 났을 때 아버지가 밖에서 들어오시면서 나의 이마에 옷깃을 스치고 또 안으면서 그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꼈겠죠.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죠? 눈 속에 떠오신 산수유 붉은 날라리. 자, 눈은 아버지의 시련이죠. 산수유 붉은 날라리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이나 산수유 붉은 알날, 이런 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뜻합니다.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자, 혈액은 바로 내 생명이죠. 그 바로 혈액은 바로 내 혈육에 대한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이, 혈육에 대한 사랑이 내 피에 아직도 흐르는 까닭일까?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흐르고 있다. 까닭일까? 자, 음운형 종결음이죠. 따라서 서리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히 남아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자, 1의 수견은 사랑이 있는 과거 회상이고요. 7의 수변은 상망한 현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고요.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입니다. 성격은 회상적이고, 조지적이고, 또 상징적입니다. 특징입니다. 과거와 현재, 시골과 도시가 대비되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시각적 심상을 통해서 색채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보편적 사랑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한 시라고 할수 있겠죠. 주제는 아버지의 순수한 사랑에 대한 그리움. 자, 화자가 처한 상황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12월 성탄재 가까운 어느 날 내리는 눈을 바라보면서 어린 시절 아팠던 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화자가 회상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된 것은 바로 회상의 매개체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바로 성탄재 가까운 날 내리는 눈입니다. 성탄재의 의미는
예, 아버지가 산수유를 따온 그날과 또 인류에게 구원을 준 예수의 탄생일을 연결하고 있죠.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인간의 보편적인 사랑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의미하는 시어를 찾아보자. 예, 약과 또 산수 열매, 옛것, 또 서늘은 옷자락, 이런 등의 식구입니다. 이 시에 나타난 색채 대비 표현을 한번 찾아보자 합니다. 자, 어두운 방, 검은 빛이죠. 밝은 숲은 붉은 빛이죠. 이렇게 색채 대비가 되고요. 자, 검정색과 붉은색의 대비가 됩니다. 눈과 붉은 산수열매, 눈은 흰색이지 않습니까? 붉은 산수열매는 붉은색. 자, 이런 또 색채의 대비가 나타나고요. 이런 건 시각적 심상이죠.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은, 예, 바로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뭐 과거에서 현재로 넘어오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오늘 김종길 시인의 성탄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강의라도 그것을 듣는 것만으로 공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반복과 복습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